그래서 이제 철이라는 건 산화 제1철과 산화 제2철로 나뉜다는 거 아시죠? 그럼 뭐 있었는데 그런 거, 아, 싫은데. 근데 산화 제1철은 FeO, 제2철은 Fe2O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름도 좀 달라요. 아이언 옥사이드인데 여기는 이과다. 왜? 여기가 산소가 이과니까, 여기도 철도 이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철이 3가를 띄워야 이 산화수가 맞죠. 여기는 이과 236, 여기는 3, 326. 그래서 여기는 32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얘를 보고 제1철이라고 그러고, 얘를 제2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정말 옛날에 헷갈렸어요. 이게 딱 써줬으니까 얘가 2철이지. 그럼 얘는 3철이 아니야? 얘는 3철이라고 불러주는 게 낫지. 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례적으로 산화 제1철 그러지 말고, 얘는 산화 2철, 얘는 산화 3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들 안 한다, 이 말이야. 좀, 사람이 이해하고 싶고, 외우고 싶게 좀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걸 이랬고, 고집들을 세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영어로도 이름이 달라요. Ferrous Oxide고, 이렇게 보면 Ferric Oxide입니다. 영어로도 다르고. 그런데, 산화 제1철인 상태인 경우에는, 셀라룸 그린 컬러를 나타낸다. 녹색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아니, 정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우리 고로청자, 네, 맞습니다. 쇠. 철, 어? 철 때문에 청자색이 나는 겁니다. 녹색이 난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한 건데, 그냥 만들면, 이게, 쇠가 녹슬게 되면요. 당연히 그것도 녹슨 색깔 있잖아요. 그 뻘겋게 녹슬었다 하는 거. 어? 쇠가 뻘겋게 녹슬, 보기 싫게 녹슬지 않습니까? 브라운 컬러로. 그, 보통,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가마에서 구워가지고는 청자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마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노천에서 구웠죠. 근데 터기하고 얼스네에서 이제, 독이나 자기로 건너가는 그 단계에서는, 어쨌든 그전에는 전부 다 노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릇을 쌓아놓고, 주변에다 나무를 얹어놓고, 나무 쌓고, 거기다, 그릇, 구워야 될 그릇을 올려놓고, 반죽한 거,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위에 나무 올리고, 거기다 그냥 전체적으로 불 뗐어요. 나무를 대충 뗐어요. 이거 나무를 떼니까 어떻게 원자도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하나 어떻게 됩니까? 산소, 주머니가 다 산소니까, 산소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냥, 산화 제2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녹색. 아, 이게 또 말이 헷갈리는데, 그냥 빨간 녹색이라고 그럴게요. 쇠녹, 빨간녹이 쓰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구워내게 되면, 그냥 보기 싫은 그냥 통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화분 싸구리 있지 않습니까? 흑색깔 나는 거. 그런 화분 같은 그릇이 나오는 거야. 화분 같은 그릇이. 그런데, 이제 그 점차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노천에서 그냥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굽는 게 아니라, 말하듯이 가마,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발전하게 됐죠.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그것도 며칠 후에요. 그죠? 뭐 잠깐 이렇게 불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참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 가마 속에서는, 아니, 뭐 복잡하게 뭐 정성을 다해서, 뭐, 장인의 정신에 혼을 빚어가지고, 뭐, 길이를 택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과학이지. 모든 게 everything is science. 모든 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죠. 아, 그래야 진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발전합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 무슨 장인정신 이런 거 말고 혼을 담아서, 누구는 혼 안 담나, 누구든지 다 잘해보고 싶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 밀폐된 데서 구해내게 되면, 소성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밀폐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도 며칠을 분질해버리면 그 안에 산소가 남아날 수가 없어. 산소가 남아날 수가 없다고. 전부 타니까.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게 전부 다, 예?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된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굽는 걸 보고, 환원소성이라고 합니다. 환원소성. 자, 그러다 보면, 그냥 산화 제2철인 걸 그래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못 견딘다. 뭐, 산소 마저 다 떼줘야지. 그래서 결국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요, 철이 두 개가, 산소를 세 개 갖고 있는 거죠. 1.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산소를. 그래서 1.5를 가는데, 아주 며칠 동안 밀폐된 데서 그냥 구워내니까 도무지 1.5,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마누라를. 아니, 산소를.
그래서 하나, 그, 5는 떼어버리죠. 5가 이제 뺏겨나가는 거지. 결국 강제로 환원이 되는 거죠. 강제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전부 다 더 강제로 환원이 된다 그러면 드디어 순수한 철이 얻어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철을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2처리가 1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생각이 생기다게 되면 FP5가 되게 되면 이때는 드디어 녹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토색에서 녹색을 띠게 되는 거죠. 황토색에서 녹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정자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세라돈 그린 컬러라는 말이,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저기 뭐, 고려 시대 때 아주 비법으로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폐를 먹어서 환원소송을 하니까, 이 산화 제2철이 산화 제1철로 변함으로써 우리가 그 녹색이라는 걸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뭐, 물론 한 단계 발전한 거지만, 과학적인 원리는 어떻게? 철이, 응? 철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게 빨간 맥에서부터 파란 맥으로, 푸른 맥으로 또 어째 파란색이란 말을 쓰네.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 맥에서 어떻게 브라운 맥에서 브라운 색깔의 맥에서 영어로 알고 봤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에서 그린 컬러로 변한다. 브라운에서 그린으로 변한다. 그게 어떻게 환원소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 원인에는 산화철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 산화 제2철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녹이다 이 말이죠. 녹 이렇게 황토색, 진한 빨간색 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 산화 제1철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거 우리 몸에는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제1철 상태로 유지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산소를 붙였다 뗐다를 지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어중간한 산화 상태거든. 제2철처럼 완전히 확 산화가 된 것도 아니고 제1층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산소 농도에 따라서 뭐 높아? 산소가 높으면 산소 딱 붙여서 갖고 있다가 또 어떻게? 저쪽으로 가다가 산소를 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붙잡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산화 제2철 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을 띈다. 응? 이게 되면 어떻게? 산소를 놔주고 나서 정맥기로 지나갈 때는 이 빨간색이 어떻게? 제1철 상태로 되기 때문에 붙였다 띄었다 보면 어떻게 검은색이 난다. 녹색이 난다. 진한 녹색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복목혈은 아주 시뻘건색이 나는구나. 산소가 하나 더 붙어서 산소가 더. 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대개 전이원소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전이원소들은 대개가 그 이중결합이나 이런 게 그 리간드 결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중결합 사이에서 이렇게 전자가 오게 되면 얘는 굉장히 불안전한 거야.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은 빛이라는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이중결합을 때리는 순간에 얘들이 전자들이 순식간에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빛의 파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미간비 결합을 하거나 전유연소가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빛을 받게 되면 색깔을 띠게 되죠. 그래서 전유연소들의 대개가 그런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유연소들의 어떤 산화물, 산화물들이 역시 그래서 색깔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탈 옥사이드, 금속의 메탈 옥사이드가 그래서 전통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어떤 염료로서, 피그먼트로서 사용되어 온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청자는 그러면 그 황토가 섞인 흙으로 빛을 그렇게 됐다고? 예. 그겁니다. 그렇다면 백자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백자는 철성분이 철저하게 배제된 거예요. 철성분이 오히려 다른 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흙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자를 만드는 흙은 보통 이제 카올린이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 카올린은 왜 카올린을 보나 싶으면 중국말로 적으면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고 령인가요? 근데 이게 이제 야가를 적어서 그런데 원래는 재령, 그러니까 한계령 뭐 이렇게 했을 때 영이라는 게 이제 큰 고개 이런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령인데 이 중국식으로 읽으면 이게 까오링이 됩니다. 카올 까오라고 뭐 하던데 까오 그 사람들 말을 봐 그대로 적으면 까오링 이렇게 됩니다. 이 까오링을 갖다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영어로 받아 적었어요. 까오링을 갖다가, 영어로 받아 적으니까, 까오링이 된 거지. 카올링.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카올링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고름토입니다.
고령토. 뭐, 경상도 있는 고령지방에서 나서, 그게 아니에요. 어? 이거는, 어떻게 중국에 가면, 그 장시성. 이거 장시성이니까, 어디니까, 강서성에 보면, 이제, 아, 그, 창남, 남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아, 찐보젠. 그러니까 경덕지진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경덕지진한 도시에서 외곽에 보면,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고령산이에요. 고령산. 그래서 고령이란 말이 까오링이고 중말이 그것도 영어로 받아지니까 카오링이 돼. 근데 사람들은 카오링 그러면 아 뭐 카오링 아 이거 원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고령토 이렇게 말이 돌고 돌아서. 근데 우리가 우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동양이 상당히 앞섰었죠. 모든 분야에서 한 500년 400년 전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배 타고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아, 동양이 그 정말 첨단의 어떤 그런 그걸 동경하고 그쪽에서 뭔가 가져오려고 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돌게 된 거 아닙니까? 세계를 정복이라고. 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 카오린도 그렇고 어, 이 또 하나 대표적인 얘기가 저겁니다. 그 또 하나 비슷한 게 그 두부. 두부도 어, 영어로는 두부를 뭐라고 적죠? 토프라고 적습니다. 토프. 토프라고 말합니다. 그거 비슷한 거죠. 어, 중국어로 까오링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영어로 받아 적었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카오링이라는 선물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백자를 만든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뭐 이종백자 뭐 이런 것처럼 뭐 그 백자 하얀 바탕이 나는 게 바로 이 흙이 성분이 달라요. 아까 아연 옥사이드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성분에 아연. 그러니까 아연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이제 그 황토색이 나버리거나 어, 브라운 컬러가 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린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청자라는 거는 뭐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때 화려한 청자 그 기술이 다 잊혀져 가지고 후세에 전승되지 않는다 뭐 이러지만 오히려 보면 그 저급한다는 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정제가 되지 않은 흙을 가지고서 정제가 되지 않은 흙을 가지고서도 굽고 또 하나 어떻게 이 고름토를 못 구했기 때문에 고름토를 못 구해서 어? 그냥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굽다 보니까 그게 파란색이 나게 된 거고 어, 파란색이라고 그래도 또 녹색이 나게 된 거고 녹색이 나게 된 겁니다. 녹색이 나게 된 거지 그게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백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백자는 카오린을 만드는데 카오린의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아 그럼 이게 안 복잡한다 근데 왜 안 복잡한다 이거 풀어 써볼게요. 풀어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뭘 써놓은 거야 이제 더 복잡해 보이는데 막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알루미늄의 산화물 그렇죠? 알루미늄의 산소가 붙은 거죠. 여기는 두 개의 실리콘의 산화물 그러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H2. 뭐야 이건 물이잖아 물. 물에 적시다는 얘기인데 좋아 좋아. 그리고 물 빼고 물 빼고 나면 어떻게 뭐니 그러면 알루미늄하고 실리콘이네. 근데 이거는 알루미늄의 산화물 그러니까 이걸 알루미나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실리콘의 산화물 이건 뭐라고 부르죠? 실리카라고 부르게 되죠. 실리카 써볼까요? 알루미나 알루미나 보통 이제 어떤 산화물 금속 산화물은 아 뭐 이런 게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리콘인데 이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인데 이런 경우도 실리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알루미나랑 실리카가 결합한 거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나랑 실리카가 결합한 게 그게 뭐야? 그게 백자라는 거죠. 그게 백자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버슬린 말씀드렸죠.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석자처럼 써도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백자하고 청자의 확연한 구분은 청자는 아연 옥사이드가 컨테미네이션 오염이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연 옥사이드가 발색제로 작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금속 옥사이드니까 메타 금속 산화물이니까 이런 금속 산화물들이 어떤 색깔을 띠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백자를 만드는 고령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른 금속 산화물은 없어. 특히 아연사 옥사이드 같은 물질은 없어요. 오로지 알루미나하고 실리카 두 개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구워내면 어떻게 뽀얀 백자가 나온다는 거죠. 뽀얀 백자. 에? 여기에도 어떤 부수물이 없는 걸로 구기도 말이죠. 순수한 백자.
하얀색 글씨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 자체가 다르고요. 이 고령 토라고 해서 표현했지만 이 역시 또 금속 옥사, 메탈 옥사이드였다. 이 역시 메탈 옥사이드였다. 옥사이드였다라는 걸 말씀드리자고 이렇게 아우 이렇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